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 지난 수차례 방송에서 이제는 시장 좀 중소형주 위주로 볼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그린뉴딜 이쪽으로도 괜찮고 그간 시장을 끌어왔었던 뭐 배터리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배터리도 그렇고 뭐 좀 작은 것들 중심으로 시장을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 아주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그렇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간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봤으면 해요. 일단은 이제 주가 자체가 그 앞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주가가 대충 뭐 한 2,270 뭐 이 정도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하고 뭐 이렇게 네. 가는데 분명한 거는 그 선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현재로서 봤을 땐. 그러면 앞으로 주가를 한번 보면 바닥이 2,250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위 상단이 2,450, 요 상태 내에서 좀 머문다라고 봐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보면 코로나19가 더보다 확산돼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주가가 더 밑으로 처진다라고 하면 박스권이 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네. 있는데 일단 가장 많이 확산돼 있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 8월, 9월 달에 저점을 깨고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자체는 여기에서 유럽의 주가가 더 크게 내려가서 정말 3월 달에 기록을 했던 저점만큼 내려간다. 이렇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쪽도 더 주가가 크게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네. 별로 높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일정한 박스권 내에서 이제 갇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위로 올라가기도 어렵고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위아래라고 해봐야 폭이 얼마입니까? 200포인트밖에 그렇죠. 안 되는 거거든요. 그 200포인트 내에서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봐야 얼마가 오르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보면 5만 8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네. 그다음에 올라가서 많이 간다고 해봐야 6만 2천 원 이 정도인데 그러면 4천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대충 보면 7%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에 맨 바닥에서 들어갈 수 없고 팔 때에 맨 꼭대기에서 팔 수 그렇죠. 없다라고 하면 5%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5% 보고 삼성전자를 매매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 한번 보면 지금 뭐 16만 8천 원 이렇게 하지만 이번 주가를 보면 18만 원을 뚫고 많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못해요. 네. 그러면 많이 본다고 해봐야 15,000원 정도 폭이잖아요. 그거 역시 보면 한 8%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위아래 떼고 나면 5% 내지 6%거든요. 네. 그거를 보고 계속해서 그 매매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의 가치만 가치일수록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단기 승부에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내는 쪽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왔던 거는 2월 달서부터 해가지고 6개월, 7개월 동안을 워낙 큰 주식을 가지고 계속 왔기 때문에 네, 네. 그 뒤에 끝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제 완전히 일정 폭 내에 갇혀버렸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매매하는 종목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뭐 그 코스닥 주가가 떨어질 때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700포인트였나요? 그 뚫고 내려가니까 삼봉이 완성이 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700포인트를 800포인트를 뚫고 내려왔을 네. 때 700포인트 뚫고 내려갈 거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코스닥도 그렇게 쉽게 후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보면 조금씩 이게 내용적으로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는 제가 봤을 때에 뭐 어떤 종목들도 시장을 뚜렷하게 주도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아마 수익 게임 뭐 이런 부분들이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중소형주도 그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주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수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지수가 일단은 박스에 갇혀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도 크게 생각만큼 무너지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쪽으로의 기대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단기 수익을 보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고르기도 그렇죠. 쉽지 않고. 그래서 예. 혹시 조언을 조금 더 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 또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대중에게 조금 안정적으로 그래도 볼 수 있을 만한 중소형주의 기준은 뭐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주시겠어요? 일단은 아무튼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여태까지 시장이 만들었던 테마를 가지고 계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도 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 얘기거리잖아요. 특히 이제 정부의 정책이 그쪽으로서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어느 정도 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 이 움직였던 그 테마에 중소형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맞아요. 우선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중소형주 움직이는 것도 주가가 굉장히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형주가 완전히 자기의 그 페이스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미래 성장성을 놓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못 가죠. 처음에는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좀 내용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주식들로서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3분기 실적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불황에서 얼마만큼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그겁니다. 3분기 여태까지 실적 나온 걸 한번 보면요. 그 똑같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모두 다 영업이익 증가율은 한 30% 정도씩 됐어요. 근데 매출 증가율은 코스피는 1.2% 정도고, 그다음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매출도 늘어나고 이러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여태까지 나온 것들을 한번 계속해서 보면 이게 이익도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코로나19 이런 것처럼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국면에서 그렇게 되면 그래도 그건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는 중소형 회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전히 기준은 실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제일 처음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11월의 첫 거래일이고, 이제 11월이 워낙 생각하기에, 물론 뭐 말하기에 좋은 이슈들을 크게 부풀려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11월장 이슈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것저것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다 모아서 정리를 좀 하죠. 11월 그래서 뭐 박스권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 큰 그림은 일단 10월 달에 주가가 특히 맨 마지막까지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11월 달은 10월 말 종가와 11월 말 종가를 그 서로 비교해 보면 아마 10월 말 종가보다는 높아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이 완성이 됐다. 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 나은 형태가 될 텐데 이게 10월, 11월 달 주식시장의 상승이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합주가지수가 여기서 한 3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가지고 그 월말이 끝난다라고 한들 그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뭐 어필이 굉장히 많이 되거나 그러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치 자체는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그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순간순간적으로 봤을 때에 약간씩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게 위로 흔들 수도 있고 밑으로 흔들 수도 있고 이런 그 요인들은 조금씩 조금씩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뭐 어떻게 됐든지 미국의 대선, 그다음에 뭐 그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부양책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그 약간은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이 이슈 면에서 조금씩 조금씩 그
힘을 실어주거나 이럴 만한 부분들은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은 소강 상태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월장 사실 뭐 제가 질문드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을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을 가를 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러면 어떤 걸 이제 11월장 연말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한마디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가장 크게 중요하게 그다음에 보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추세. 부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강도가 훨씬 더 세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월 달에 봤잖아요. 굉장히 네. 크게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봤는데 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아닐 거다라고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얼만큼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라서 유럽이나 이런 데의 경기를 그 활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얼만큼 영향을 줘서 네. 그 부분 통제 아니면 완전 통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또 그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처럼 하루에 10만 명 이상의 네. 그 확진 환자가 계속되고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이라고 해서 경제 통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추세라면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선거가 있기 전까지는 그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불리한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얼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그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안 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쇄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잠재울 거냐 아니면 봉쇄를 하지 않고 계속 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끌고 갈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 그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행정부의 힘 이 부분들은 그 행정부의 입장 이런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만약에 뭐 민주당의 그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 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거를 미리 잠재워서 굉장히 숫자를 낮춰가지고 그 감염의 네. 위험도를 굉장히 줄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권이 이양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이 경제 통제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강화해버리는 네. 형태로서 가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유리한 거죠. 우리가 그 상장회사 이런 데에서 사장이 바뀌면 전임 사장으로 해서 부실이 생겼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털어내버리잖아요. 네. 그걸 이른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빅패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새로 그하면 내가 만약에 2월 1일서부터 내 정부가 출범하는데 그러면 2월 1일에 출범해서 그때에도 보니까 뭐 신규 환자가 15만 명씩 나오고 그래서 난 그거를 가지고 정부의 재점을 시작해야 된다.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2월 1일 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월 중순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내가 출범하는 시점에 만 명 정도의 그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형태로 줄이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 한 명도 엄청나긴 예, 생각할 수밖에 합니다만. 없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미국에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제일 지금 우리가 그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코로나19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시장이 갖고 관심을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다른 것 같다. 네네. 그런데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점을 시장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선택도 결국은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셨고 예, 예, 예.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뭐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일지 언정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뭐 경제 봉쇄를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예.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연말장에 좀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시작하면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이슈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한 2주 뒤에 다시 모실게요. 예. 네, 이정희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